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빚으신 이 세상 다른 만물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원수들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는지 그걸 모르게 해요. 그걸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언뜻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정말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가끔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저 우리는 마음속으로 비웃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믿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보면 내가 믿고 있다고 우리는 세뇌되어 있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까 나는 천국에도 가겠지.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면 정작 우리가 우리 마음을 깊이 살펴보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Question mark.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러잖아요. 네 속에 믿음이 있는지 확인해보라.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치고 외치고 그러는데 얘들아, 지금 내 마음에는 내 책에는 너희 이름이 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기가 막힌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정말 이 아침에도 주님,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 주님이 내게 오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니 내가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내가 이 땅에서 뭐 어떻게 살든 어떤 모양으로 살든 정말 어떤 환난과 시련 속에 있든 그런 거 관계없어요. 주님, 나는 그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주님이 천국에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될 것이고 주님이 지옥에 계신다면 그곳이 천국이 될 거예요. 오직 내게는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이런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주셨는데 우리 인생의 자존심을 완전히 그냥 구겨버린 사람이 바로 우리 하와였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아담을 사랑해서 가장 귀한 존재, 정말로 아름다운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치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선물로 줬는데 세상에 그 하와가 하나님의 체면을 완전히 그냥 버려버렸어.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세상의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그냥 어겨버렸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체면이 부서지고 우리 인생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뜨려져 버렸는데, 그런데 또한 여인,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한 여인 때문에 그 부서진 모든 자존심이 다시 회복된 것 같아요. 여러분, 남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다 도망가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아무리 말씀해도 도무지 믿지를 못합니다. 이 못난 게 우리 남자들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그래요. 남자들은요, 참 허술합니다. 믿음도 그렇고 사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태생부터가 실제로 그래요. 배필이 없으면 어디 가서 밥도 못 얻어먹을 사람이 남자들이에요. 정말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인생의 자존심을 다시 세워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마리아야, 잘 있니? 너 괜찮니? 너 평안하니? 많이 놀랐지? 많이 힘들었지?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 마리아의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말로 죽었다고 했는데, 정말 돌아가셨는데,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마리아야, 나 여기 있어. 염려하지 말아라. 안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다가오신 주님, 그 마리아의 심령이 얼마나 감격했겠고, 또한 거기에 비추어서 우리 남자들, 열두 제자들, 그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사실은요, 정말 지난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그래도 명색이 열두 제자였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들, 그걸 기억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서 자신을 찾아올 때까지 그렇게 불신 가운데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막달라 마리아 너밖에 없다, 제자들 다 필요 없다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귀히 여기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그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장차 우리 주님은 그렇잖아요. 처음과 나중이시라.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을 보신대요. 죄인 된 우리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는 그 순간 우리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장차 주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앞으로 주님이 만나실 주님의 신부, 그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어디서 들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천사가 증거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덤에 앉아있던 그 천사 청년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하시면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렇게 말해. 지금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불러오느라 내가 마리아를 만나야겠다. 내가 만날 사람, 믿을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예전에 만났던 그곳, 그 해변가, 그 갈릴리로 내가 다시 가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제자들을 다시 보기를 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을 다 보기를 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주님은 만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 각 사람 모두를 주님은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아니,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무슨 예수님이 나를 만나? 바로 그 마음이잖아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그런데 주님이 살아나시자마자 가장 간절한 마음은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우리 갈릴리에서 옛날에 우리가 놀던 그곳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얘들아. 너희는 다 갈릴리로 와. 그곳으로 와. 우리 주님의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보이시고 여인들에게도 보이시고 또한 열두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또한 제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져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두 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있었던 그 악한 사울에게까지 하나님은 보이세요. 그런데 보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보이신대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사울에게는 빛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또 다른 사람으로 보이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한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예전 모습 그대로 또 보이셨어요.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은 각자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주님은 이토록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아예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여전히 그렇게 사실은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엄연히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이 무섭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과 좌절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원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정작 우리의 심령에는 언제나 그런 고통이 있어요. 왜 그렇지요?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지옥 같은 세상 끝없이
끝없이 환난과 시련과 문제와 고통과 아픔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세상을 주님이 다 열어버리시고 마치 무덤 돌문이 그냥 옮겨가듯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우리 눈에 뭐가 보이든 내 손에 뭐가 있든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지금 남아있든 마귀가 와서 나를 어떻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아직까지 우리 마음 속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얘기처럼 뭐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너희가 그걸 봤다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그 제자들의 여인들의 말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모두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14절 말씀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실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주님은 어떻게 나타나실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겠죠.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성경을 주님이 거저 주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기록하기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지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인의 증거를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거를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의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또한 듣게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옛날에도 역사했던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 기록하여 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쓰임받아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죄악을 범하고 만 것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거든요. 똑같이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의 역사를 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성도들이 삼삼오오 집집마다 집에서 성도들이 그 환난 속에서 그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압박 속에서도 성도들이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 자기가 만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예수님을 그들은 성도들과 함께 전했죠. 예수님이 내게 이렇게 찾아오셨어. 주님이 이런 일을 이루어주셨어. 주님이 이런 위로를 주셨어.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격려해 주셨어. 그러면서 이 성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로마의 핍박까지도 이길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정복되고 말았어. 그런데 마귀는 또 어떻게 역사합니까? 가톨릭을 통해서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세상에 여러분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중세 암흑 기간 동안 성도들은 말씀을 보면 사형을 당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듣되 자기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말로 말씀을 들어야 했어요. 아니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하면 안 돼. 성경은 너희 말로 알면 안 돼. 너희같이 더러운 인생이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냐? 성경을 보면, 성경을 해석하면, 성경을 번역하려고 그러면 그게 바로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형죄예요. 그게 중세 암흑기였습니다. 이 성경은 교회에서 여러분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안장을 해두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로 예배를 드려요. 그게 예배였어요. 너희가 말씀 앞으로 나가면 그들은 교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고 마귀의 자녀라고 해서 사형을 당하는 것이 그 당시란 말이죠. 뭘 보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백 년 동안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말씀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지요? 참 안타깝지만 말씀은 그저 목사님이나 사관님이나 전해주시는 설교만 들으면 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한평생을 교회를 나왔어요. 한평생 이 성경책을 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단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위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설교는 듣지만 우리 성도들이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 만난 이야기를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하면 싫어해요. 왜 자꾸 그러시나? 왜 우리 사관님은 설교만 잘하시면 되지 왜 자꾸 말씀을 나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나? 설교만 잘 들어도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보세요. 뭐가 남는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이건 참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만나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고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했네요
하는 그것이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앞에 두고 서로 같이 나누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만나서 오늘 아침에 주님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줬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바로 이 믿음과 이 증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마음이 그렇게 완악하냐? 주님은 꾸짖었습니다.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 하나 같이 만나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내가 오늘 이 말씀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주님이 오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었어.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었네요. 아, 그래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이 나눔.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마치 주님께서 그 보리떡을 찢어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사람들이 삼삼오오 다 풀밭에 앉아서 그걸 다시 나누어서 먹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체험한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주님이 찢어주신 살과 피, 바로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한절 한절 찢으면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그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마치 생명 없는 인형과 같아. 분명히 교회는 있는데, 주일마다 모이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그 속에 주님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주님의 축복이 막혀 있어요. 아니, 분명히 예배도 드리고 무슨 봉사도 하고 구제도 하고 무슨 일은 바쁘게 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살벌해.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 없어. 어찌 보면 그냥 누구 흠집 잡을 게 없는가 살피면서 무슨 꼬투리만 생기면 막 서로 사람들이 싸우려고 일어서는 것처럼,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주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렇게 주님은 나타나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걸 다 가로막는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 종교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탁 닫아두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이 없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되는지를 아느냐는 것이죠.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그것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더하여질 때 정말 힘들고 어렵고 이 고통 많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뭔가 주님이 주는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눌 양식. 그 말씀.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그 주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발악을 했던 그 옛날 그 당시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같은 종교일 뿐일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오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주님을 뵙기 원하고 주님을 먹기 원하고 내가 그 주님을 증거하기 원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내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당신의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고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의 말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소개하지도 못하는, 분명히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벙어리와 같이 안전뱅이와 같이 중풍병 환자처럼 소경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다 하는 생각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은 이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주님, 우리도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시고 지금도 살아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뵙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나누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주님 만난 이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주의 축복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내가 먼저 맛보고 내가 이 주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주님 바이러스로, 예수 바이러스로, 지저스 바이러스로 우리 성도들에게 퍼져나가고 우리 성도들이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듣고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